이제 위버 트위터 아, 위버 트? 예, 위베르 트위터 UBER에 아, 위에 점점 찍은 거예요. 아, 독일어. 예, 그래서 예, 아, 그래요? 여기 누르면 이제 예. 내 이거는 이제 홈이에요. 홈. 예. 그리고 이제 내 타임라인만 보려면 가리고 그러면 내가 안 보이죠? 예. 내 타임라인만 보려면 예. 어디 갔을까? 마이 타임라인이라고 있죠. 보이나 모르겠어요. 마이 타임라인을 네, 누르면 보여요, 네. 제가 방금 홍스님한테 날렸습니다. 혜민 아빠님한테. 그러면 예. 약간 이제 이게 3G 라인이라 조금 느려요. 와이파이가 더 빠른데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날렸죠. 제이데디 써서 이제 홍스님한테 혜민 아빠님한테 조금 전에 날린 거 이렇게 보면 예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별거 다 하십니다 이렇게 날렸고 이렇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우리 보는 제 화면과 우리 친구들의 화면 다 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랑 관련된 것만 보겠다 그러면 예 네, 저한테만 날라온 거 보겠다 그럼 이렇게 노란색으로 쭉 유버트윗이 가장 많이 쓰네 블랙 네 많이 쓰죠 많이 씁니다 이게 가장 편리한 거예요 네 편하고 오, 이렇게 나름대로. 뭐 하루에 이렇게 쓰는데 용량은 얼마나 용량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지금 700메가 올인 요금제라고 700메가 데이터 요금 쓰고 있는데 한 500메가 정도는 쓰죠. 근데 트위터만 생각을 하면 한 100메가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오, 이거 다 텍스트니까 나머지는 이제 인터넷도 하고 아, 동영상도 보고 그렇죠. 그 위버트윗의 또 다른 장점은 뭐예요? 위버트윗의 또 다른 장점은 예를 들어서 얼굴부터 감출까? 이런 게 돼요. 뭐 서치 트위터 해서 여기다가 BB 유저라고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 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해시태그 서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시태그를 이제 서치를 하면 이제 그 해시태그 서치도 되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이렇게 BB 유저라고 돼 있는 해시태그 붙어 있는 것들이 이제 다 뜨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 단축키 아까 그걸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유저들한테 간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혜민 아빠님 예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트 하면은 이제 그 트위터 유저로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혜민 아빠님 이제 유저 그쪽으로 가는데 혜민 아빠님 이렇게 보이죠? 예. 예. 그러면 이제 혜민 아빠님 RT를 날린다고 그러면 쭉 글 썼는데 아 요거 일단 이제 유저 예. 정보를 먼저 보고 그래서 들어가면 예. 이제 이렇게 혜민 아빠님의 바이오가 밑에 보이고 아. 그다음에 이렇게 뭐 팔로워 수, 팔로잉 수, 그다음에 여기 지금 링크 걸려 있는 거에 예. 클릭을 하면 예. 이 모든 이제 팔로워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RT를 만약에 한다. 예. 그러면 이제 혜민 아빠님 글에 이렇게 요거를 만약에 RT를 한다. 예. 그러면 왼쪽 메뉴 키를 누르고 리트윗이 있어요. 아. 리트윗을 바로 하면 이렇게 RT가 바로 되죠. 글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바로 엔터 키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샌딩되고. 단축키 URL도 있어요, 이거. 예, 있어요. 예.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더 필요한가요? 윈도우 아. 모바일의 모트윗하고 비교했을 때. 모트윗은 뭐 나름대로 좋은데 예. 이건 아무래도 블랙베리는 메시징 기능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예, 불필요한 로딩 시간이 없죠. 굉장히 빠르죠.